여기다 앉아 있으세요. 여기. 네. 앉으시면 돼요. 네.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야? N번째. 이 조합으로 크루 가자고 여러분들? 인천연합은 한 3명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아직 이제 드래곤볼 2개밖에 못 찾았어. 아, 저 드래곤볼 포함이에요? 좋겠다. 아, 좋겠다. 아닙니다. 이제 또 인천 사시는 또 이제 BJ분들 계시면, 예. 아, 이사를 와야 되나. 그러게, 국립에어는 컷이지. 국립에어는 컷이요. 국립에어. 어, 눅눅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와, 진짜 천일염 챙겨 왔네. 대박이다. 내가 좀 미리 좀. 아, 좋아요, 좋아요. 다 뿌려야 돼. 너무 무거워. 가출팬 느낌? 어, 맞네. 소금이랑 팥. 아니, 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팥을 못 사왔어요. 24, 25, 28. 24, 25, 28. 이걸로 채팅을. 기대가 되는군요? 기대가 되는군요? 기대가 됩니다. 이쁜 미쳐버렸어. 내가 됩니다. 이건 누구지? 두배. 두배? 어, 진짜 굵은 소금은 안 돼요? 어, 굵은 소금 안 돼요? 왜? 오히려 굵은 소금이라고 들었는데? 왜요? 다 말이 다른데? 그니까, 다 말이 다른데? 허브솔트는 근데 좀 에바 아니야? 고기 쌀 망한.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용은이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어가지고 여기 안 돼서. 허브 솔트가 맛이 있대. 맛소금. 약간 담배 말려서 그런데 세 분이서. 아, 예예. 아, 예. 담배 한번. 야, 맛있게 피워보십시오. 이거를 세워야 되려나? 세워서 카메라 닦아달라. 어? 카메라? 살짝. 아, 살짝. 자기야, 잠시만. 자기야, 잠시만. 오! 자기야. 나왔어. 어, 뭐야. 누나 이래. 너무해. 누님. 자기야, 오늘 양치 안 했는데 괜찮지? 이제 민효린 닮았다, 민효린. 네? 민효린 닮았습니다. 아, 맞아, 민효린 느낌 있어. 저 욕먹으라고 지금 그 살찐 사람. 민효린 느낌 있어. 자기야, 나 담배 안 피는 거 알잖아. 불 좀 붙여볼래? 누나 솔지. 아, 솔지님도 얘기 많이 들어요. 닮은 연예인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요? 네. 저는 윤보미 많이 들어요. 아, 오, 살짝 느낌 있다. 윤보미, 김세정? 그거 많이 들어요. 김세정이 누구죠? 벤. 벤? 아, 아, 오, 닮았다. 어, 그걸 많이 닮았나. 스마일리 한번 쳐. 아유. 야, 원이 누구야? 너 나가. 담배 피는 사람 있어 여기? 비흡연자입니다. 저도. 아, 비흡연자입니다. 다 여기 안 파요. 네. 야, 70kg 민효리는. 70kg. 네, 민효. 안녕하세요. 아, 나가. 아, 오빠 귀여우시네. 소금. 소금. 렛츠고. 아, 렛츠고. 겁이 다들 많으세요? 겁이 많죠. 아, 저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럼.
제가 제일 세요. 네. 지켜줄게요. 문 열어드릴게요. 나 엄청 도망갈 것 같아. 뒤에 타시면 돼요, 제가 본다. 아, 연예인 닮은 꼴. 아, 다 연예인 닮은 꼴. 좋네요. 어, 어디? 이게 내 건가? 아, 이거. 안전운전 해주세요.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으악. 김숙. 오케이. 형 조심해. 자, 이거 형 안 나오겠네. 자, 어, 나오네. 어. 벨트 맸지? 네, 벨트 맸습니다. 오케이. 냄. 완료. 오, 채팅창. 엄청 크게 보인다. 오케이. 갑시다. 아, 잠깐만. 나 내가 맸네. 어. 이것도 가져. 귀신 혼내줄 수 있어. 소세지. 이거 누가 이걸로 왔네요. 맞으면 아파. 아, 맞으면 아파요, 이거. 아픔을 못 느낄 텐데. 투명하지 않나? 에잇. 디귿디귿. 갑시다. Let's go. Let's go. 천천히 갈게요. 어. 아, 딱 1시 출발하네, 그래도. 어. 아니요, 이동 시간 뭐 한 저 40분? 1시간 내외로 걸릴 거.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모자 벗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굴이 안 보여서. 알겠어요. 나 이제 갑니다. 제 말 잘 듣는다. 혼내주러 가자. 맞아, 얼굴이 보여야죠. 맞지, 맞지. 우리 맥날 안 가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자꾸 맥날 얘기가 나와. 전자 소리 켜드릴게요. 소리 안 켜놨었어? 난 꺼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다 떨리세요? 떨려요. 내가 한 흉가 4번 갔었나? 근데 그 잘 집에 와서 잠 잘 자셨어요? 너무 잘 잤어. 아, 푹 잤어. 아, 그래? 어, 푹 잤어. 귀신 그런 건 없구나. 귀신 보셨어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 예. 4번 봐도 없대. 없대. 별거 없네. 귀신 봤다는 사람 특. 항상 어두울 때, 혼자 있을 때, 사람들 많을 땐 절대 못 봐. 뭉쳐다니냐?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귀신이요? 아, 한 풀어줘야죠. 아, 귀신 아, 혼자 한... 다니는 거 어때요? 아니, 근데 너가 거야. 제일 한이 많아 보여. 70kg 빼라고. 귀엽다고 해주시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리잖아요. 맞지, 맞지. 귀여울 때죠. 어리잖아요. 벌써 지친 거 아니냐고. 아,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쳤다고. 지친이요. 아닙니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SFP. 이에요. 뭐? E. E? 아, ENTP. 야, MBTI 중에 제일 그 뭐야 그 CFP? 그게 INFP냐? 네, INFP. 왜 CFP라고 하는 거야? 좀 되게 멘탈 약하고 여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원래 나 ESTJ였는데 나락 갔을 때 ESTJ였다가 나락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방송 하다 보니까 ISTP로 바뀌었어요. ISTP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는 MBTI인데. 아, 진짜? 네, 0.4%? 와, 알아서 써야지. 님별 풍선 감사합니다. 나라도 써야지.
작품 쏘는 거예요? 작품 아니 두콩이 이제 복귀한 지 이제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맞아요. 이쁘게 봐주세요. 아 그래도 500개 사준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500개였어요? 작품 아니 작품 말고. 아까. 선생님 별풍선 3개 33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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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고맙습니다. 작품은 처음 본데 외형. 아니 아까 500개 쌌었어. 아까 팬분이. 두콩이 팬분이. 근데 우리가 뭐 저기 엑셀 방송도 아니고 뭐 기여도 그렇죠? 같은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파이팅이에요. 아니 저기 술들은 드세요? 네. 네. 주량은 약해요. 주량은 좀 약하다. 네. 저도 오케이, 약해요. 오케이. 저도 약해요. 그때 진짜 아니 진짜 주이유 오바이트 하는데 뒤에서 등 두드려줬거든? 진짜? 아니야 여기서는 안 했어요. 무슨 아니 오바이트 했어요? 아니 우리 그때 있지? 방송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 오바이트 할 때 내가 등 두들겨주는데 아이고야 먹지 않은 게 나오더라고 토사물 중에 토사물 갔어 어제 아니 근데 표고버섯을 먹었니? 그때 신라면 건더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그때 라면 먹었었다. 아 그래. 아 해물라면 먹었었다. 아 라면 먹었어요. 둘이 토사물 아니 표고버섯이 보이더라고. 보셨구나.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 이제 등을 두들겨 주는데 주유 토사물을 보니까 나도 토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먼 바다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 다들 너무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또 100개 감사합니다. 와. 예. 저는 꼭 좀 주량을 오버하면은 토를 해요. 아, 주량이 한 병 반. 한 병 반. 소주요? 잘 마시는. 한 병. 근데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아 빨리. 맞아, 내가 좀 빨리 먹는 편이야. 술 먹방을 하려면 빨리 마셔가지고 빨리 이제 취기가 올라야 그거를 원하니까. 빨리 보내버린다.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지. 방송할 때 술 안 먹지. 맞아요. 저도 잘 안 먹어요. 뭔가 이제 방송 아닐 때 술 먹으면 뭔가 아까워. 근데 그날 좀 막 비도 오고 을왕리고 바다 앞에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먹고 싶은 분위기긴 했어요. 맞아. 한 병 반이면 잘 드시는데 근데? 희우랑 그때 소주 3병이랑 맥주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희우가 한 병 정도 먹고 내가 두 병 하고 이제 맥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희우 보내고 나서 또 순대국밥집 가고 소주 한 병 또 먹었지. 와. 근데 그때 약간 센 척 하려고 했었는데 아 죽겠더라고. 힘들어. 너무 달렸어. 그때 졸라 달렸지. 그리고 다음날 합병도 또 가가지고 이제 정신력으로 갔어. 머리가 너무 아픈데. 맞아. 대단하다 진짜. 와. 레몬 아저씨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고맙습니다. 레몬 아저씨 형님 고맙습니다. 레전드 봐서. 아 근데 또 흉가는 이거 처음 가봐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두콩이는 혼자 사니? 네, 저 자취합니다. 자취하고 잘 취합니다. 많이 취하세요. 나 혼자 취하겠습니다. 은근 이렇게 흘리세요. 이렇게 흘려. 뭘 흘려? 이렇게 살짝 흘리는데? 아이, 그냥 저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지 뭐. 아무 소리? 아, 잘 맞죠. 네. 아무 소리. 이게 좀 이제 여러 명이서 합방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맞죠. 네. 잘 취하고 자취해요. 맞죠. 야, 이 시간에 흉가를 간다. 내가 이게 사실 기획된 게 그 네. 카트라이더 게임하다가 이제 벌칙으로 하게 된 건데 또 오늘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나중에 뭐 시골 방송 같은 거라도 같이 한번 하면 좋겠네. 이거 이런 것도 연이 되고 하니까. 재밌겠다. 네. 내가 원래 그걸 해보고 싶었었거든. 그게 저 그때 그래가지고 주이유를 섭외해서 이렇게 뭐 시골 방송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여캠 3명을 이제 구했었어. 근데 희유가 전날에 취소를 하고 취소 통보를 하고 전날에 아무튼 두 명이 취소 통보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와 그때 좀 약간 때문에. 근데 크루 활동을 하면은 그런데도 약간 좀 그 영향을 주나? 개인 방송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뭐 이렇게 약간 매니지먼트 같은 데서는 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언질 같은 거 좀 주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그때 그거 뭐지
MT 같은 걸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부대표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얽힌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대표님이 주영스트님이죠. 근데 거기를 네. 근데 거기 안 가고 이렇게 갔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흉측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어요. 아, 그러네. 공교롭게도 참 그런 어떤 좀, 예, 예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맞잖아요. 예. 솔직히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가면 되죠. 그래, 그럼 다음에 시골 방송 한번 좀 기획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가지고 장 보고 이렇게 또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좋은 데 가가지고, 예. 좋아요. 불러주세요. 진짜 아,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시골 방송 이런 게 너무 좋지. 고기 구워 먹고 막 힐링 방송. 저수 저 짜고. 저 짜자. 무슨 짜세요? 아 그러니까 저 짜고 저 짜세요? 아니 요즘 낮에 아프리카를 보면은 좀 그런 역행분들이 이제 활동적인 역행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원래 예전에는 이제 역행은 사실 두 가지잖아요. 섹시 역행 그리고 뭐 귀여운 역행 두 갈래인데 요즘은 이제 좀 활동적이고 어디 가서 힐링하는 거 보여주고 낚시 가고 뭐 캠핑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야방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의 성향상 나는 그런 게 힘들거든요. 누가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적이진 않아가지고. 활동적이세요? 저는 좀 활동적이고. 아니, 둘 다 2니까. 네, 그럴 것 같아. 맞다. 그 집에서 실내 방송만 하면 사람이 좀 음침해져. 맞아. 좀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고. PJ들 제일 뭐 방송할 때 뭐 하세요? 물어보면 다 그냥 OTT 쳐본대. 넷플릭스 같은 거. 맞아. 뭐 봤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 예. 무슨 큰일이나 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저는 이제 귀신이라는 게 이제 좀 그 기가 약한 사람. 기가 약하거나 약간 좀 그런 좀 분들이 예, 많이 걸린다 그래요. 빙의 현상 같은 게. 예. 오늘 또 누가 빙의 되면은 오히려 좋죠. 예. 방송 가기고. 예. 빙의 내주세요. 한번 대화하면서 그런 뭐 이런 말 한 사람이도 될 수도 있어. 빙의가. 맞아. 귀신은 나는 애초에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서.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촉이 좋거든요. 일단 귀신은 그냥 좀 뭔가 그거 같아. 좀 헛것을 본 것을 자기가 착각해갖고 그 공포심리가 자극돼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귀신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지. 그렇게 봐야죠. 기가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놀래고 예민하고 좀 이런 사람들. 누가 방귀 꼈나? 이렇게 그 에어컨에서 이렇게 좀 그 안 꼈어요. 어우 냄새가. 저 아니에요. 우리 같은데. 저 아니에요. 가운데서. 그거 좀 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요? 희윤님 앞에. 그게 저기거든요. 어떤 뿌리? 피톤치드거든요. 단백질. 피톤치드. 네, 위에다 한번 쓱 뿌려요. 좋아 좋아. 상쾌하네. 이거 뭔가 좀 아름다운 느낌 나네요. 편백수. 은단 냄새 나는데요? 제가 한 번만 뿌려주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네. 방송 시간대가 다들 어떻게 돼요? 저녁 10시요. 10시. 6시. 10개 감사합니다. 전 9시. 형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좋네. 신기한 게 방에 강퇴랑 책을 놔주시네요. 우리 방? 아니야, 없어. 요즘은 이제 그냥 뭐 강퇴당할 채팅이 있나? 나름 클린. 나쁜 애들. 아니 그리고 BJ는 이제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채팅에 막 얽매여가지고 누가 뭐 이상한 채팅 쳤다고 그거 막 발끈하고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그쪽이 어그로를 끌어주는 쪽에 끌려가는 거야. 역시 대선배님. 아 그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래도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받는 우리 BJ로서 우리가 받는 이제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세금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럼요. 예예예. 예. 예. 그럼요.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강티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러는데 그냥 어디 회바 가면은 게스트로 심한 말이나 뭐 아, 그렇게 하면은 하잖아요. 그냥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 개미 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강퇴를 당하면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막 빡칠 때 있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아. 그죠?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 우리 직업은 예, 근데 기분이 너무 족 같으면 그게 태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떤 날 같은 경우 너무 화가 나면은 몇 명 좀 이렇게 본보기로 좀 내보내죠. 건방인데 막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 약간 좀 그 건방들이 학대당하는 것 같아. 왜요? 예전에는 건빵하면 건빵이 뭐 미래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어쨌건 뭐 잠재고객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빵들도 좀 대우를 해주고 그러는데 약간 건빵들을 강퇴하고 블랙하고 조롱하면서 그 약간 방송에 웃음으로 장작 쓰듯이 장작 대우듯이 건빵들 강퇴하는 그런 BJ들이 있어요. 아유. 예.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한 명분으로 강퇴를 해야죠. 예. 아니면 세 분 어쨌건 뭐 저 뭐야 약간 좀 채팅창 보면서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채팅 안 올라가면 어때요? 주콩 씨? 저요? 네. 그냥 안 올라가면 혼자 혼잣말이요. 혼자? 혼잣말? 저게 빙이야. 아 진짜로? 혼잣말하고? 뭐해요? 막 이러면서 저는 소재거리를 찾아요. 아 소재거리를 찾아서? 말이 없어요. 좀 약간 워낙 이제 좀 다변가인 사람들이 이제 BJ하기 좋긴 하지. 말 계속 하잖아. 나도 오늘 저기 세 분 나오기 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좋아. 그런 걸 잘한 사람들도 있어. 혼자 말 잘하고. 네, 그쵸. 와, 대단한 것 같아. 주유는 말 없다고. 저 말 없다고요? 아니에요, 저 말 많아요. 노잼이다. 노잼이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우탱이가 이제 우리 방 열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달에 들어왔었는데 주유 방에 가가지고 이제 좀 그 내가 사실 풍투데이로 좀 확인을 해요. 와. 네, 그래서 주유 이제 저랑 합방했던 이제 여비제이들이 얼마나 좀 이제 좀 우리 팬들이 가서 싸주고 했나 점검차 이렇게 봤는데 이번 달에 가장 그 기여도가 높은 게 우리 그 저 우탱이더라고. 분신이 싹 도네. 레프트님? 레프트님이 큰 손이라고요? 아, 내가 엊그저께인가 봤었는데, 주유 그, 저 한 46번가? 그 정도던데? 저기가? 그, 저 우탱이가? 진짜요? 우탱이 진짜. 진짜 큰 손. 대박. 짬. 짬통? 짬통님. 짬통 맞아요? 아닌데? 아, 맞아? 아 예전에 짬통즈라고 아 우리 또 우탱이가 감사합니다. 오빠 우탱이가 좋아진다 근데 오빠 나 어려워. 오빠 우리가 좋아진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애교 부리는데 약간 자꾸 부배 형님 생각나네. 어? 감사합니다. 아 쭈루린 진짜 지금 굉장히 영업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어제 갔을 때 진짜 열악한 그 화질과 이런 게 옛날 10년 전에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어. 화들이 맞아요. 다 그 말이에요. 약간 720p도 아니고 그럼 480p야. 맞아요. 진짜. 디지털이 아니라서 감성 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서사가 있잖아. 엄마랑 싸워서 나와가지고 월빵? 예. 아, 달빵 달고. 예. 야, 네가 뭐 언제까지 어려? 지금은 어려. 내 후년도 어리긴 하죠. 맞아. 24살. 00년생이라 뒷자리가 4예요. 와, 00년생이야? 네. 진짜 어리네. 아프리카 TV가 좀 고이긴 했죠. 근데 오늘 좀 보니까 약간 좀 씁쓸하더라고.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좀 이제 그 이제 연예인 게스트 분들 옛날에 진짜 대단한 분들 많이 나왔었는데. 야, 오늘은 보니까 침착맨님 방송에 나영석 PD님이 나오셨더라고. 야,
거기는 워낙 월클이고 사실 우리 지금 민방계 쪽에 있어서 정말 그 어나더 레벨은 침착맨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침착맨? 몰라요? 침착맨을 모른다고? 와, 몰라요? 이러니까 문제야. 침착맨. 침착맨. 지밖에 몰라. 침착맨. 침착맨님 알잖아. 나 잘못 들었어요. 뭐가 달라요? 아니 공중파 PD가 인방 PD 아 인방 쪽에서 이제 가장 좀 그 좀 높은 침착맨님한테 가갖고 방송 배우겠다고 갔대잖아. 침착맨. 어. 대단하다. 진짜. 아. 이말년님이잖아 이말년님. 어 웹툰 작가. 침착맨이 아직 압니다. 어 주호민님은 아세요? 응. 알지. 빡빡이 부리. 아, 빡빡이 말이요. 나는 그 주우미님이 그 리액션 하는 거 좋던데. 그거야? 똥마려워가지고 이렇게. 어, 그거 진짜. 그거 아. 재즈. 아, 그러니까 유튜브 쪽은 그쪽이 너무 다 트위치 쪽이 너무 다 이렇게 좀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아, 맞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좀 이제 뭐 제2의 찌양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나오면 좀 좋긴 하겠다. 다들 논란 같은 건 없잖아요, 세 분 다. 클린합니다. 네, 클린합니다. 그렇죠. 부럽다. 아, 이게 이제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제 맞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그 나락을 가본 사람, 논란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면은 앞으로 내가 개가천선했다는 걸 계속 사람들한테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근데 이 일을 버리면은 그냥 진짜 킹반이 되는 거야. 어, 행동에 제약이 없잖아. 근데 나는 이 일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 사실 나 이제 나락 갔을 때 쉬고 있을 때 랄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영화 리뷰 채널 그런 데 좀 보다 보니까 내가 목소리를 좀 바꿔서 랄프야 이 영화 리뷰 채널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좀 랄프가 그냥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레이션 있잖아.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잘하시는데? 어 하려고 그랬는데 랄프가 그러더라고. 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예. 아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요즘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합방도 많이 하시고 역캠 합방. 아 무조건 역캠이랑 해야 돼. 수는 안 돼. 진짜로. 배터리가 어 배터리? 아 아니 꽂아야 돼. 오빠?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토크만 할 때 발빨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아, 나. 봤는데, 인트로? 거기서 이렇게 폐관 수련하는 듯이 하듯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 동네 나는 얼굴만 보는데 합방이라도 붙네. 그렇지, 맡아야죠. 근데 웃긴 건 이제 내 솔방, 그러니까 나는 반대야. 오히려 합방을 하면 시청자 수 더 이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내 솔방이 오히려 시청자 수 많고 풍선 잘 터지고 합방하면 오히려 그게 좀 약간 상쇄되는. 오히려 난 반대야. 그래가지고 좀 합방을 싫어하는 이제 시청자들도 좀 있긴 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 합방을 안 하고는 힘들지. 이게 안 좋게 좋게 얘기하면은 저기 뭐 혼자 내실 다지는 건데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뭐 외딴 섬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요. 내일은 나쁘지 않아. 여러 명 나오니까 좋은 거지. 그지 그지. 오늘 멤버가 좋다. 오빠. 또 이런 게 또 나중에 또 시골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석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작년에 줄뜬양이랑 이제 좀 학구역캠 한 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흉가에서 소리가 계속 이런 소리 나더라. 아 이런 소리 나. 그래서 뭐지? 뭐지 했는데 천장에서 계속 나는 거야. 소리 이런 소리 났어. 그래가지고 셀카봉으로 길게 빼갖고 이렇게 올려서 처마 쪽에 갖다 댔거든. 비둘기가 있더라고. 비둘기가 알 까놓고 둥지 틀어놓고 새끼 비둘기가 딱 카메라 쳐다보고 전대용 있는 것처럼. 아니 존나 웃겼어 그때. 아 너무 무서웠었거든 그때.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했었는데. 거기에 또 그게 있었고.
그게 벌써 1년 전이네. 그때는 맥도날드 갔었는데 맞죠 여러분들? 예. 아 맥도날드 절대 지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조정민? 조정민? 이 순간에 싹 도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 해가지고 네. 뭐 이제 탐험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이제 아 그리고 그거 조심해야 돼. 거기 있는 거 이제 물건 같은 거 만질 때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어, 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균? 붙을 수 있으니까.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뭐 해군이인이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휴가는 이거 여기 가는 것은 여러분 진짜 찐이야. 어, 진짜 찐이야. 난 랄프한테 아 구라까지 말 이랬었는데 랄프가 보여주더라고. 단톡방에서 그 흉가 갈 때 지침서 같은 거를 지침서? 지침서? 나중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되지? 랄프가 이제 설명해 줄 거야. 어. 우와. 자 이제 12km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고됩니다. 아 정신 차려야겠다 진짜. 아니야 켜야지. 켜야 돼요? 어, 이제 귀신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성불시켜야 되니까. 술래잡기 같은 거 할까? 귀신 증명 만약 증명되면 이거 진짜 그거는 대박 난다. 그치. 뉴스 나오자. 뉴스 나가긴 나. 그럼. 뉴스 타고 싶다. 뉴스 BJ가 뉴스 타면 좋은 게 없는데요. 내가 예. 어,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어떤 걸로 타고 싶어? 도리동님 별풍선 1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도리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뉴스 탄 적 있어 근데. 어떤 걸로요? 그 인터넷에서 그냥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떠도는 영상을 내가 시청했었어. 어, 네. 근데 그냥 문어를 잡고 문어 대가리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거 아니야. 거기를 이렇게 때리면 문어 싸대기 때리는 영상이었거든? 찹찹찹찹찹 소리 나고 나 그거 보고 존나 빡했어. 어. 그걸 자료화면으로 써가지고 썸네일로 썼더라고 뉴스데스크 개새끼들이. 아 씨발 나는 아 근데 그 내용 안에는 잘못된 BJ들의 어떤 그런 그 인터넷 방송에 아주 그 안 좋은 아~ 거를 가지고 보도하는 내용인데 왜 씨발 내가 문어 싸대기 때리는 영상을 갖다가 왜 나를 메인으로 내세우냐고 기레기 새끼들. 와 나 그때 진짜 족같더라고. 유튜브 치면 나올걸요. 문어학대 노래하는 코드 치면 나올걸요. 봐봐야겠다. 네. 소리가 찰지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문어 먹었는데. 그래요? 집에서 맛있게.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야 기우야 너가 문어 먹은 건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예.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좋습니다. 예. 저도 키오스 그녀로 뉴스 나온 적 있어요. 그래 아, 나 그거 보고 진짜 아, 이제 당돌하네. 근데 넌 줄 몰랐지 나는. 이번에 그 카페에서 그 커피 엎어갖고 그 중년 남성 두 명이었나? 그 사람들 잡혔대 여러분들. 아~ 선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바디야. 바디야 미궁이나 바로 갈겨줘. 황병기 선생님의 미궁이라는 노래. 바로 예. 갈겨줄게요 진짜. 아 그거 킬 줄 알아?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맞아. 멋있다. 바로 갈겨드릴게요. 근데 저 키고 있을 때 막 튀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쌍욕 박을 거야 진짜. 네? 두고 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 짐 있는데 저 바로 튈 수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바로 쌍욕 박아줄게요. 진짜. 튀고 가면 안 돼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진짜. 우와 기대돼. 처음 가봐. 바로 해줄게. 여기 뭐 바이크 타고 항상 오던데네. 어. 그 저 취미는 어떻게 돼요 세 분? 저는 댄스. OTT 쳐본다 그래야 또 넷플릭스 본다 그래야지 또. 어? 댄스? 네 댄스 연습하기. 와 그게 아. 취미예요? 네. 계속 하는 거야? 리액션은 맨날 똑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새로 바꿔주면서 만들고 개발하기 그게 취미예요. 했던 거 하면은 다 지급잖아요. 엑셀도 다 바꾸는데 리액션 맞지. 바꿔줘야지. 그래야 좋아하지. 환장하지. 그 오빠들의 니즈를 아주 잘 채워주네. 아이고. 우리가. 아유, 역시.
아침이 어떻게 되세요? 전 요새 요리하고 있어요. 요리? 어 진짜?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우리 코트오빠 요리 잘하는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래요. 네. 아니래요. 네. 요리하는 여자보다는 제 머리에 도움되는 여자가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거라면은 연애하는 게 이게 좀 약간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방송이랑 연애도 하나로 이제 합치는 거지 약간.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럴 때 좀 더 뭔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 아까 뭐라고 하셨어? ESFP. 아, 피구나. 네. 와. 앞에만 다른 거. 그럼 네. 즉흥적인 거 좋아하네, 루리도. 네. 나는 완전 극피라서. 저도 완전 극피. 오. 인방이랑 잘 맞아, 피가. 스트레스 덜 받고.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댄스 레슨 콘텐츠. 춤 잘 추시잖아. 예. 하시죠. 그 정지훈님 아까 추는 거 봤잖아, 루리야. 네. 파핀... 그거 진짜 그게 프리스타일로 한 거잖아. 그렇죠. 와,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야? 그런 동작 같은 것들이 음악에 기본... 맞춰서 이렇게 기교 부리듯이 하는 거야? 거의 기본기를 마스터 하신 것 같아요. 미쳤다. 좋된다.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 노래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예. 네. 왜요? 그니까. 노래 부르는 거? 응. 뭐, 노래가 크게 벌이에 도움되진 않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유튜브 올리면 저작권 걸리죠. 아, 맞네. 아, 맞네. 네. 그리고 좀 뭐, 노래 부르면, 이제 예전에는 노래 부르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 네. 요즘 노래 부르면 막 700킬 했어, 어제. 오늘 이슈 하자, 얘들 막 이제 컨텐츠 하자 그랬는데, 노래 좀 뭐 30분만 부르고 하자 했는데, 삘바다고 계속 해버렸거든. 1 시간 반을 했는데, 700명이 사라져 있더라고. 거의 타노스야. 입담이 제일 재밌으시긴 해요. 맞아. 진짜 미쳤어. 노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 인방에다가 접목시켜서 한다면은, 부가적으로 가져가야 돼. 감사합니다. 루리가 미국의 수도 맞추면 300품. 자. 쭈루리 씨, 미국에서 또는 어디? 어디지? 메이커. 워싱턴 DC. 오. 인정. 얄로. 주세요. 쿨거래 주세요. 했어요. 쿨거래. 애놀이 없어. 쿨거래. 쿨거래 왜? 아, 쿨거래. 야, 아, 좋다. 쿨거래. 아, 댓글 안 보세요. 가리셨어요. 쿨거래. 감사합니다. 아, 안 보여줬어요. 네, 가르쳤어요. 채팅창을. 쿨거래 감사합니다. 당근 온도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루리, 온도 높아. 나 이제 옆에 있는 말 들으면서 이렇게 찐으로 터져본 적이 없는데, 아, 룰이 재밌네. 아, 감사합니다. 좋다. 아, 오빠 또 문제 내줄래? 감사합니다. 이 집이 맛집이네. 아유, 아닌데. 어제 섭외할 때도 그냥 딱 10개 쏘면서 팬카이 보면서 내일 스케줄 뭐 하세요? 흉가 가실? 이렇게 바로, 전 바로 가죠? 이러더라고. 네, 네, 역시 네. 피야. 즉흥. 즉흥. 이야. 아, 나도 예고 나왔는데. 진짜요? 예고 전남 예고. 성악 전공이었죠? 다 예고가 맞네. 응, 다 예고. 빈체라! 빈체! 내려놓아주세요! 아니, 성악 전공했었는데,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 아, 진짜요? 이태리어까진 괜찮아. 와, 뭐, 이렇게 뭐, 시니어르. 뭐, 이렇게, 혀 굴리는 건데, 독일어는 너무 어려운 거야. 독일도 독일 가곡을 배워야 되거든. 독일어를 배운 독일어서, 이렇게 하니까, 씨발, 너무 어려워, 독일어가. 개 같더라고. 그래서, 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간뒀죠. 독일어가 한국 사람이 하기 어려워. 내뱉는 그런 게 좀, 악센트가 세서.
아유, 귀밥 하시네요? 난 차에 치실, 저 면봉, 물티슈 다 있어야 돼. 오, 귀밥이 많으세요? 항상 파야 돼. 네. 차에서도 귀를 파시는, 난 샤워할 때. 나도 샤워할 때. 나도 샤워할 때. 지금 파셨어요? 노란 거 아니야? 아, 원래 국룰은 원래 국룰은 이렇게 쓱 판 다음에 냄새 한번 쓱 맡아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솔직히 세 명 다 진짜... 자기 똥 싸고 나서 똥 확인해요, 안 해요? 뒤 돌아봐, 안 돌아봐? 솔직히. 아, 솔직히 얘기하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남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인간의 DNA에 각인돼 있는 행동이야. 건강을 확인하는 거래. 네, 휴지를 넣어가지고 똥을 볼 수가 없어요. 아, 휴지로 위에 덮어버려? 네. 많이 쓰나 보네. 아, 휴지. 변기 막히겠다. 나는 뒤 무조건 돌아보는데? 그리고 변 상태 이제 살짝 확인하죠. 예. 근데 똥 잘 싸지잖아요, 하루에. 아유, 많이 싸지. 그것도 복이에요, 진짜 똥 잘 싸는 거. 없어서 못 싸지, 진짜. 똥쟁이, 진짜. 쉽지 않아. 역행은 똥 안 싸요. 전 쌉니다. 오빠. 진짜 역겹다. 겨드도 수북해. 한상 깨 그냥. 수북해. 휴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역겨워. 역캠은 똥 안 싸요. 아유, 환상 깨. 우리 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그만해, 야식 먹고 있어. 아이고.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후두둑. 저는 토를 싸죠. 우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희우야, 똥이라도 싸서 웃겨줘. 똥이라 싸도요. 토 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싸면 안 돼. 이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꼽대 긁고서 맡으면 돌아가요. 아유, 환상 깨. 왜 그래? 모쏘 레이더야? 왜 그래? 맞대.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엄마 잘 때 엄마 되게 깊게 자고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막 배꼽을 막 팠어. 그래? 엄마 그래요? 응. 왜? 면봉으로? 그 냄새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냄새를 몰래 가서 여기 엄마 배꼽을 막 팠어.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누나가 내가 봤을 때 주유 지금 오디오 강박증 걸렸다 쟤 지금. 왜냐, 루리는 지금 약간 뭐 말만 해도 약간 좀 이렇게 되고 뭔가 좀 약간 그런 의식이 좀 있네요. 예, 의식을 좀 하시네. 팩트죠? 팩트하지 마세요. 팩트하지 말라고요. 왜 팩폭하고 그러세요? 아유, 아프게. 아유, 언니가 살살 할게. 나 급했어. 불량 강박. 불량 강박. 불량 강박. 팩폭하면 아파요. 자, 이제 여러분, 저희는 이제 3kg 정도 남았습니다. 예. 네, 귀신 쩔었게요. 큰일 났다 이제. 멋있는 사랑이 많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누네? 시청자들이 알려줘요. 아, 진짜? 우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우야, 아직만 잘 켜라. 알겠다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나요? 이성님 별풍선 왜 오지 마세요. 집중 얘기를 받아주시면 다 왔나요? 되겠습니다. 네, 3kg 남았습니다. 우태님이 아직 맨날 키라고 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혹시 신청해 주세요. 셋 다 원래 친했던 것처럼 아까 주목했잖아요. 아까 주목했어요. 아까 네. 와, 완전 예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요, 더 예쁘세요 막 이러면서 그 여자들끼리 모이면 말이죠. 여자들끼리 모이는 그 특유의 어떤 공감대 형성. 예. 귀 한번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너무 미인이세요 이러면서 막 서로 그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거 엄청 웃겨요. 예? 아예 코트님 완전 존잘이죠. 진짜요? 뭔 개소리야. 말 같았어요. 강의하세요. 존잘. 사회생활 다 하시니. 아, 그럼요. 존잘.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분량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나 분량. 아, 왜 분량 챙겨. 그러니까. 야, 사실 좀 이제 내가 추남은 아니지만 추남한테 뭐 되게 외모 칭찬하잖아? 네. 외모 칭찬을 들을 일이 없는 사람 외모 칭찬하면은 그 사람은 되려 기분이 나빠요. 아, 진짜요? 진짜.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 원래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저는 뭐 전혀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면 전혀 돼지야. 상관없죠.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예. 이 돼지야. 아. 이제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씨. 어, 내가 다 얼굴이 빨개지네. 어. 뛰어 내리라고. 나 뒤질게요. 아, 나 뒤질게요. 어, 아무도 안 막아. 내리. 아무도 안 막아. 우리 동님 아, 아무도 안 막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막아. 키우님 내려서 뛰어와 주세요. 야, 나중에 시골 방송 같은 거 할 때 존나 그러니까. 노잼 드립 치면은 재밌겠다. 그거 재밌겠다. 내리면. 어, 내려서 500m 달려오고. 아, 곧 도착입니다. 와. 아. 진짜 떨린다. 자, 이곳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 가만. 설명 제가 해드리고 잠시 세워놓고 제가 진입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조금 보고 어, 올게요. 루트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누고 계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곤지암 그 영화. 아. 어, 곤지암 귀신 닮았어. 루리. 어, 저요? 저요? 어, 약간 그 느낌인데? 어? 이거 있잖아. 어. 계세요,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그러면 내려서 좀 같이 랄프랑 같이 잠깐 네. 더 하고 올 테니까. 저희는 여기서 침묵하면 되나요? 아, 침묵. 막간하게 하자. 네, 가통하세요, 가통. 좀 이따 봐요. 조금 여기 있으니까. 안녕. 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쪽에 가요? 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닮았어. 네. 아, 여기 멀미 안 하세요? 네. 네 안 해요. 멀미했어. 아 그래서. 아, 그럼 멀미했어요. 어디 가시는 거지? 먼저 사전 탐사를 한다고. 어 탐사를. 예. 사전 탐사? 네. 여러분 소통이야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공짜로 다 물어보세요. 토할 것 같아. 나 진짜야 근데. 아 진짜 울렁거려. 도와 후드티 정보를 달라는데요? 이거요? 말랑 아니에요? 왜요? 왜요? 이 이뻐요? 이거 명품 이뻐, 아니야 명품? 그니까 어, 명품이에요? 아, 오 이, 마랑? 마랑 오. 마랑 정도면 명품 멋지. 아 저희 다 실물이 더 예뻐요. 오빠 식대 할래? 오빠 일로와. 이번에 식대 자주 한다고 하시는데요. 오빠, 내가 잘해줄게. 나 식대 할래? 만나볼까? 네. 나 오늘 장사하네. 네, 두콩님. 두콩 쭈루리 주희우. 네. 네. 두콩이 쭈루리 주희우. 여기 또,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펭가, 그 뭐냐. 질차 많이 질차 눌러주세요. 질차 좀 눌러주세요. 아직 1000명이 안 됐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베비 달고 싶어요. 2년 하셨다고 했지 않았어요? 자, 트윗. 에, 아, 미국에서, 예. 아~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넘어왔어요? 다 처음 봤지. 왜 넘어왔냐고요? 응. 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와. 아. 아, 돈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500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질차 두 번 눌러드렸습니다. 아, 아이고. 아, 네. 질차 두 번 누르면은 이제 취소해요. 아, 취소. 예, 알아요. 예. 코트 FTMI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셋 다 접신했나 왜 그러세요? 에휴, 그래, 오빠, 열심히 했잖아. 맞아, 오빠. 이쁘게 봐줘. 맞아, 열심히 하잖아. 코트의 푸드괴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희유야, 오디오 강박 버리고, 넌 바이올린 빙의만 잘 치고 삼겹살 먹으면 된다. 알겠다. 너무 동안이세요. 맞아, 저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제 동안인가요? 네, 오늘의 포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매드 한 개로 팬가입하러 갈게요. 아유 전자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흉가 들어가면 3명이서 코트 버리고 도망가면 방송감 이응지은. 면허 있으세요? 제가 면허 없어. 도망가면 차로 도망가. 어? 저희 면허 다 없나요? 저는 없어요. 어? 셋 다 없네? 어, 저 네 번 떨어졌어요. 어 진짜? 아, 진짜요? 어? 어, 모르겠어요. 운동이 못하나 내가? 호로자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번? 누나들 우리 작군이 너무 귀여워 한번 해주대요 해. 우리 작군이가 뭐야? 우리 자기 닉네임 자기 닉네임 아~ 불러달라고. 오빠 단가가 안 맞아.
이렇게는 안 되지, 오빠. 더 줘봐. 오빠, 나는 돼. 난 두콩이야, 나는. 나는 돼. 오빠. 나는 가능해. 오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내보님은 안다는 게 낫대. 아니, 나 근데 1종이 했어요, 1종. 1종? 1종. 왜 1종을 했대? 감진하니까? 2종으로 해, 그러면. 2종이 낫다. 응.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콩 씨 부담스러워. 오빠 잘해드릴게. 왜 그래? 딴 데 다 가봐. 다 똑같아. 여기가 재밌어. 재밌어. 빨리 들어와. 디귿디귿. 아, 그래서 나 누구 칠까봐 면허 딸 생각이 없긴 해. 어, 없어. 저는 올해 딸 겁니다. 올해 시험 볼 거예요. 아직 시험 안 봤는데. 저는 BMW예요. 아, 오빠 뭐가 무서워. 버스 메트로 워킹. 단돈 1250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야. 와서 떡볶이 먹고 가. 컨셉이 왜 그래? 컨셉이 원래 방송에서 그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왜 여기서 왜 그래요? 부대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도 오디오 한 번씩. 아, 그러니까 나도 분량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빠 어디 갔어요? 부대표고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암만 방송이라도 네. 코트 기분 상하게 말하지 말어. 전자녀 안 쳐서 묻힌 거 같아서 얘기한다. 어? 뭐래 뭐래요? 뭘 몰라요? 못 들었어. 응? 어색하려고? 오신다 오신다. 아니야,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는 않아요. 침묵해. 제가 제일 언니라고요. 맞아, 네. 언니. 오십니다 오십니다. 오신다. 아, 참말미 엄청 있어. 지금은 그래도 좀 지금은 좀 괜찮아요. 코트의 부드괴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부드괴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방송에서 귀신빔을 된 역할 맡은 코박이 넘어가. 아, 예, 넘어가. 응, 넘어가. 들어가세요. 무서워. 뭘까? 무서워. 실제로 왔어. 와. 아, 네, 물건 안 만지겠습니다. 절대. 어디 가셨지? 아까 이렇게 서서 들어가셨어요. 언제 오세요? 2년 하고 얼마나 쉬고 다시 하신 거예요? 그게 중간중간에 좀 많이 쉬었어요. 아, 중간중간? 네, 중간중간에 좀 많이 쉬어가지고 아. 현생을 좀 사느냐고. 아. 뒤에 뭐 있어요? 예, 코트님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꽤 거리가 있었어. 오신다 오신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야?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야, 아, 여기가 야, 아니에요. 진짜 주소를 잘못 잡은 거지. 여기가 아니에요. 예. 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미안합니다. 예. 아, 네. 여기가 아니었어. 어떤지 기운이 안 느껴졌어. 뭐야? 멀어요? 네. 아니 아니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 네. 가깝다. 뭐야? 어, 꽤 먼데요? 몇 킬로죠? 코트의 부대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ACH 자친다물 결표. 자, 다시 벨트 하시고 바로 네, 출발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장소를 좀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시당. 렛츠고잇잇. 가요? 본격도 한 2시 반쯤? 넉넉히? 그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벌써 2시? 벌써 2시? 귀신들이 이제 2시부터 출근하니까 출근 시간에 맞춰가야지. 맞지 4시 44분. 어디 가세요? 여기 저 인도 아닌가요? 여기? 어? 아, 아니, 여기 도로야. 네. 어, 도로야, 도로네. 이게 어떻게 인도입니까? 괜찮지 너? 아니, 너 괜찮지? 예, 귀신 안 쉬었어요.
있잖아 여기. 어 있네 있네. 여기 가다가 이제 밑으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어둡다. 안 보자. 여기로 들어갔네. 수요 괴담이라고 그 저 유튜브에 그 네. 이제 그 귀신 이야기 하는 그런 그 저 그런 채널이 있는데 심야 괴담 아 그 그래 수요 괴담에는 뭐지? 수요 미식회구나. 네, 수요 미식회. 어, 그래. 요리 프로그램이야? 어, 요리 프로그램이랑 좀 접목했네. 어. 기우 멀미 좋으나 난데 기우 기우. 뭔가 멀미 있대요. 어, 마참을 올게요. 네, 심야괴담에 거기 나왔던 집을 갔었죠. 제가 예전에 아~ 어, 친구 5명이서 왔었는데 네. 걔네들도 이제 좀 뭔가 담력 체험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장소에 간 거야. 3명이서 어. 한 명이 아직까지 저기 행방불명돼 있어. 진짜요? 밑에 장례식장이고 거기가 이제 병원이야. 폐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지하 1층에 보면은 그 약간 석상 같이 이렇게 비석 같이 돼 있는 게 있어. 거기 장례식을 하니까. 우리 거기서 계속 머리를 찍고 있었대. 두통이 전마 저번에도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랬는데 머리에서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 데리고 나왔었는데 어느새 보니까는 걔가 또 사라졌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못 찾았대. 그 사연 있던 곳에 갔었지 내가. 와. 어, 그 비석도 봤어 실제로. 근데 좀 약간 좀 깼었던 게 뭐였냐면 되게 무서웠었거든. 심야괴담에서 봤던 그 장소를 그대로 가서 내가 보는 거니까 와 좆된다 했는데 뒤쪽에 보니까 벽에 라카 빨간색 라카로 섹스라고 돼 있더라고. 어딜 가나 이 섹스충들이 있어요. 예. 섹스 SEX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섹스 이러고 바로 갔지. 원래 섹스. 그러니까 이게 그 흉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가서 섹스는 못 참지. 거기서 이렇게 해버린 거지. 어 야스 낙서 못 참지. 인정. 예. 세계 공통이죠. 틴트 떨어진 거 뭐야? 괜찮아요. 나 나중에 줄게. 안 보여가지고. 아 다들 근데 좀 피곤할 시간이겠네. 다들 잠을 몇 시에 자? 다들? 아, 10시간 저는 많이 자고 왔어요. 아니 몇 시에 자냐고? 몇 시에? 어. 한 새벽 뭐 두세 시에 자가지고 한 10시간 자요 자면. 어, 많이 자네. 많이 자요 진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새벽 3, 4시쯤? 뒤에 왜, 왜, 왜? 아유, 안 무서워. 그래. 괜찮아요. 귀신이 어딨어요. 오, 진짜 이거 무섭게 보인다. 여기서 보니까 파란색. 귀여워. 이거 갖고 무서워? 아 귀여워. 루리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그러니까. 도착해서. 아 귀여워. 온갖 센 척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 우는 거 아니죠? 콧물방울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저 터트려도 돼요 제가? 네. 왜요? 아니 저기 라이터 불 붙이려는데 라이터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스 모아가지고 탁 켰는데 터보 라이터라서 손 구워버렸네. 아, 아. 아. 바람을 부르시길래 검지 손가락 훈연됐네.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심박수 재는 거 안 가져왔어? 그거 안 갖고 왔어요. 어, 이거는 재밌겠다. 심박수? 심박수를 이렇게 체크하고 방송화면에 이렇게 심박수를 그러니까. 띄울 수 있는 그게 단일로 장비 그걸 했는데 신기하다. 단일로는 못 띄워요. 컴퓨터 있으면. 맞아 컴퓨터. 어 멀미 괜찮으세요? 네. 어 괜찮아요. 심박수 되지 않나 이거? 코트 F 고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피곤해 보인다. 기운내 오늘도 화이팅이야 물결표. 아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예. 저는 원래 하는 시간이니까 방송 이 시간에 화이팅. 11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우리 또 졸려도 가면 잠 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팀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좀 춥더라고 보니까. 긴 졸려 기업 내 기억 좀 쌀쌀하고 비기 되신 거 아니에요? 어? 아 춥던데 저는 절대로 귀신은 없어요. 네 절대. 눈에도 안 보이지 않나? 카메라로 찍어보면 안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네. 루리야. 네. 흑인 귀신 봤어요? 아니요. 아니,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남쪽 시골로 오세요. 경운기랑 투망 준비해놓겠습니다. 닥쳐. 일만은 자꾸 남쪽으로 오라 그러네. 귀신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죠? 한 때문이잖아. 한. 맞아, 한. 그 한을 치료해줘야 돼. 우리 그렇지. 프리스트. 진짜? 전 모든 인종 중에 가장 한이 많은 인종은 흑인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학대당하고 노예생활 했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종 중에 가장 한이 많아야 되는 게 흑인인데 흑인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난 이런 걸 봤을 때 귀신은 굴하다. 항상 애기, 처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귀신의 그 클리셰 자체가 녹음기. 그래서 나는 그 흑인 귀신론을 내놓으면서 내가 그걸 집필하면서 이제 진짜 귀신에 대해서 아 이건 전혀 나 오히려 외계인을 믿지 나는. 외계인을 믿어요? 외계인. 난 외계인 믿어. 이티 봤어요? 본 적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그 UFO가 보여요. UFO 목격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그 귀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찍혔어. 심령 사진이 뭐니 하면서 찍힌 거 다들 알지. 막 그런 사진 본 적 있잖아. 화질이 안 좋았을 때거든 그때가. 그래서 이제 촬영 기기들이 약간 좀 이렇게 화질 안 좋고 그랬을 때 많이 찍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뭐 귀신 심령 사진이 뭐니 하고 찍힌 거 나온 거 본 적 없잖아. 요즘 4K 화질에다 화질이 그만큼 좋아졌는데. 근데 UFO는 있단 얘기지. 맞잖아. UFO는 보니까는 계속 목격되고 있어. 그리고 영상 전문가한테 이제 맡겼더니 이거는 조작한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외계인은 무조건 있어. TF 고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패기 있게 흉가 가면 앞장서서 들어가라 하자. 하나도 안 무섭게 소리 지르면 벌금. 다른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있을 것 같긴 해. 뭔가 다른 그치. 지금 생명체가. 우주가 엄청 넓은데 거기에 지구인들밖에 없다? 말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외계인들이 만든 하나의 그냥 실험체에 불과해요. 내 주장이야 이거는. 그래요? 그냥 지구에. 그래서 UFO가 왜 지구에 자꾸 목격되느냐 쓱 보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들 잘하고 있네. 이만큼 발전했네. 이러면서 과학실에서 이제 비커에다가 시몬키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관찰하는 거야 외계인들은 우리를. 재밌겠다. 예, 그런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니었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린 게 바로 외계인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 진짜? 저 원래 올쟁이였는데. 그리고 어떤 물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면봉 같은 것도. 네. 면봉 같은 것도 그냥 딱 주워가지고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한 건지 이제 볼 수 있는 그 기계 탄소 측정기란 게 있어. 모든 것은 탄소 측정기로 체크하면 다 나와. 근데 그냥 엄청 사막. 여기는 완전 그냥 문명이 아예 발달되지 않은 곳인데 조그만 나사를 하나 발견해갖고 뭐지? 그 탄소 측정기 한번 돌려봤어. 몇 억 년 전에 있던 거야. 지구가 있기도 전에. 그건 뭐겠어. UFO에서 떨어진 나사라는 거야. 맞죠? 팩트죠? 그렇구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와. 땅이다. 도리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신났네, 신났어. 내가 시청자들한테도 많이 좀 저기 강의를 했죠. 코트야 그냥 먼저 보내. 키우 자신 있대.
근데 사실 뭐 여기 자체가 그냥 흉가 같은 느낌. 뭐 여기 자체가 딱 공포스럽다. 맞지? 어둡고. 진짜. 그나사가 이 양반한테서 빠진 거예요. 나사 빠진 소리입니다. 무시하세요. 너 경고야. 오, 처음에 경고. 우리는 원래 올챙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다 세상에 나온 거는 정자레이스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1등 했어요. 아니죠. 1등은 그 난자의 막을 깨고요. 2등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운 좋게 2등 안에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아. 우리는 잘못됐으면 휴지로 갔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맞죠. 우린 진짜 운 좋게 태어난 거죠. 맞지. 네. 그러니까 한번 사는 2등? 인생. 와. 포트의 푸드베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 한 명 버리고 실내 방송 드베제. 콩 라인. 그래서 제가 두 콩이잖아요. 와. 아 그래서 네 영혼 좀 이제 그 차 안에서 이동 토크가 이제 조금 한 시간 정도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무 소리나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나의 내 자신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끝까지 토크로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BJ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소양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0개 감사합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애들 흉가 안 무서워한데 우스워해. 먼저 들어가라 하자. 큐큐큐큐. 같이 가야죠. 네 맞지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월미 요즘 하시는 것 같아. 우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여기서 안 돼. 투어할 때 표정이다. 토 콘텐츠. 시우는 공교롭게도 나랑 있을 때만 이렇게 자꾸 토하네. 택시도 못 타요? 또 씨 깜짝이야. 아 이모티콘 보고 깜짝 놀랐어. 겁이. 아니 아니. 아 이거 이모티콘 뭐야? 이따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저기 그 셀카봉을 맡기고 예 한 층을 한번 돌아다녀 보는 것도 괜찮겠네. 혼자 혼자 혼자서? 어 너무 에바네. 위험. 아 무서워. 가와요. 아 나도 아 진짜. 오케이. 에바 참치인데 근데 오빠도 포함이에요. 맞지 맞지. 아이 나는 안 하죠. 에이. 알겠어요. 가위바위보로 갑시다. 아 제가 가위바위보 잘하네요. 가위바위보는 가장 와우, 100개 공정한 거지. 감사합니다. 그게 윤태훈 씨예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윤태훈 씨 아니에요. 예. 원래 제안한 사람이 된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공포심은 사람의 그 상상력,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혼자 가면. 그러니까 혼자는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아. 혼자가 아니죠.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혼자가 아닙니다. 아, 누리가 가면 되겠네. 맞네. 네? 감사합니다. 예? 형과 방송할 땐 풍선 소리 끌 거임. 혼자가 아니긴 해. 거기에 여러 명이 있어. 여러 명의 혼이. 아니, 나 진짜 만약에 막 노숙자 이거 그럼 진짜 토할 수도 있어. 진짜.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니, 노숙자라고 뭐 노숙자 비하하시는 거야 지금?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아니, 노숙자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게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진짜 막 눈 까불어쳐 진짜. 저 겁 많단 말이에요. 노숙자 보고 토하는 게 귀여워요? 아니 아니. 이야. 호트 F 살충제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이야. 토 공격. 노숙자 특. 노숙자 되기 전에 재벌 회장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 포장하더라. 요즘 유튜브에서도 그 노숙자 인터뷰하는 채널도 있어요. 아, 알아요. 예, 그거 보는데, 뭐, 과거에 뭐, 빌딩이 몇 채였고, 내가 뭐, 차를 뭘 끌었었고, 어디 회사 대표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확, 얘기하는 거 보고 나서, 야 다 건물주야, 맞아, 맞아. 국정원 출신도 있어, 맞아. 대박. 노숙자 특 머릿수 존나 많다고?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사실 내가 탈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탈모약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그 날아가는 애들을 붙잡아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 탈모 관리를 무너지게 된 계기.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분들 계시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분들은 케어를 안 하잖아, 관리 자체를. 머리도 아유. 며칠 만에 한 번씩 감고 그럴 거 아니야. 되게 꾀죄죄하잖아. 머리도 존나 많아.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아, 탈모는 유전이구나. 아. 에, 절대 못 잡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머리 많이 감으면 탈모인데요? 아, 진짜? 네. 그래요? 네. 오히려 많이 감으면 탈모인데요. 더럽게 살아야 돼요? 좀 이틀에 한 번씩 감고 막 그래야 돼요. 아. 너무 자주는 그렇게 하지. 네, 네. 저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거든요. 아침 저녁. 진짜요? 저는 하루에 한 번 감는 것도 너무 힘든데. 머리가 길어서 그런 게 있어. 탈모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더만. 여성 호르몬을 맞는 거. 아, 맞아. 아, 진짜요? 맞아, 맞아. 그 트랜스젠더 중에서 머리숱이 네. 많이 없는 이제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은 거야. 와, 머리가 엄청 많이 자라더라고. 근데 이제 머리도 자라면서 이제 가슴도 튀어나오는 거지. 일석이조지 그 사람한테는. 아, 아 그렇죠. 어, 탈모 트랜스젠더한테는 진짜. 그렇네. 이거 이모티콘 너무 무섭다.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 일어나는구나. 맞아. 맞아요, 남성 맞아요. 호르몬이 세면은 그래서 대머리가 예전부터 그런 게 있잖아. 뭐 정력과다 이러면서. 10개 감사합니다. 니은니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머리 잘 빠짐 여남 상관없이. 아 진짜요? 난 나중에 두피 문신할 거예요. 아 진짜요? 괜찮은데요? 두피 문신 이렇게 점점점점 찍는 거 요즘 그 많이 하더라고. 아... SMP라 그러던데 그거. 저 헤어라인 문신했어요. 어 진짜? 진짜요? 여기 여기. 아 보이죠? 와 괜찮네. 머리 작아 보이잖아요. 아 그것보다 뭔가 여기가 휑해 보여가지고 그냥 채워 넣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은 염색을 못해요. 왜? 검으니까. 네, 검으니까. 아~ 여기 검으니까. 염색을 하면 맞네. 티가 나가지고. 아니, 여기가 나는 엄마 닮아서 되게 반듯해. 오, 여기 잔머리 되게 예쁘게 잘 채워져 있다. 여자들 그 매력 포인트가 그거더만. 여기 잔털. 약간 머리 묶어서 약간 여기 이런데 잔털 살짝 흘러내려오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6km 남았어요. 금방 갑니다. 예. 와, 생각보다 깊게 들어오네, 여기가. 여기 혼자 걷는 것도 무섭겠다. 그니까. 그니까. 뭐, 수많은 BJ들이 흉가 가면서 주작질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브금도 틀고, 막, 뭐, 섭외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여러가지 짜친 행동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리얼로 갑니다. 예, 아, 방송은 리얼로 가야죠. 맞지, 맞지. 그럼요. 오늘 가는 데에 대한 이제 부가 설명은 랄프가 해줄 거예요. 네. 휴 조금 좋아졌어? 네, 아직도 그래? 네, 조금? 조금? 차멀미를 그렇게 해서 어떡하니? 그러니까. 긴장해서 그런가?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그 수학여행 갈 때 배 타고 가거나 그러면 막 토 엄청 하겠네? 맞아요. 고생이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다 안 갔다? 왜요? 아, 진짜? 그냥 안 가고. 아, 그냥 안 간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간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안 갔어. 아, 안 가고. 아 너가 안 갔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잘 안 갔어. 저도 안 오늘 갔어. 너 엄마 시 1000개. 엄마라고 안에 치면 100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방송에서 이제 좀 공포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있단 말이야. 놀리면 엄마! 10개 엄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에 치면 1000개 준다고. 아 죄송합니다. 내가 하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미션을 걸었어. 공포게임 할 때 미션을 건 거야. 노 엄마 시 몇 개 그래야지 했는데 진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 놀랄 때 내가 게임하면서 놀랄 때 아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안 나와. 바로 엄마 나오더라고. 하우님이 또 1000개 얻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개 오케이. 저 개인 미션이에요. 노원 맛이 2000개. 아, 네. 노원 맛이. 근데 그때 느꼈죠. 나 엄마 좋아했네. 아. 예. 정말 감동적이다. 엄마랑 연락한 좀 몇 년 됐고요. 엄마 너무. 왜 구급차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 생각. 구급차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갔어. 길 따라가는 거니까 약간 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구급차.
근데 이런 이제 좀 한적한 곳은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맞죠.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저녁에 무시하와. 사후 세계는 믿어요? 아니요. 세 분 다? 전 믿어요. 저요? 죽으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저 살짝 천국으로 갔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짬뽕, 짬뽕.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네. 리스폰 되려고 이제 다들 줄 서고 있다? 네, 기다리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올 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근데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이제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서 계속 살고 나쁘게 산 사람이 이제 다시 환생하는 거죠. 오, 새로운 적이네. 네. 새로운 설이네. 가설이네. 네, 맞아요. 나쁘게 산 사람은 또다시 이 저기 네, 굴레받기로 또 다른 굴레로 네, 인생을 또 살고.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다시 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다시 살고 싶기도 하잖아, 사실. 아니, 근데 천국에서 이제 건강하고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치열하게 살 필요는 또 없는 거니까. 천국이 뭔가 여기보다 더 좋은 삶일까? 천국이? 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근데 죽으면은 다시 천국으로 가면은 가장 예쁠 때 가장 행복한 그 기억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니까. 거기서는 뭐 화폐가치 화폐가치도 없을 테고 뭐 좋아하는 일도 뭐 뭐 없을 테고 천국은 너무 개노잼일 것 같은데 난 천국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아 원하는 거면. 원하는 거. 그럼 만약에 천국에 가서 마약하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나요? 그 마약이라는 게 없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뭐 지구에서 이제 인간으로 살면서 겪었던 것 중에 내가 최고의 쾌락은 그거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죠. 그래요? 천국에선 그럼 나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네. 모두 다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없다, 없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야? 그럼 성악설을 믿으세요,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되게 악하다? 네, 저 믿어요. 진짜 성악설을 믿어? 네, 다 악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성악설을 믿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맞아. 저는 저를 믿어요. 네. 저도 저를 믿는데요. 여기 자기 자신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조종하나요? 다 무교세요? 나 무교. 다 무교. 저 천주교였다가 저도 무교. 나도 세례 받고 원래 제가 윤태훈이거든요 이름이. 윤미카엘이었어요. 원래 미카엘. 예, 태어날 때 이렇게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호텔 포고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미카엘 이렇게 불렀었는데 아까 그런 거 없었으니까 먼저 보내 큐큐큐간 무서워하니까 후에 따라 들어가 미카엘. 윤미카엘이었어요. 호텔 푸나님님 구독의 개월 감사합니다. 진짜라고요. 진짜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요? 네. 엘리자베스래. 영국 여왕님이라고. 자주 들었습니다. 빙이 됐다. 아 근데 오히려 이동방송 기니까 좋네. 시청자 수 더 차네. 감사합니다. 아까 2500이었는데 지금 2800까지 올라섰었거든요. 너무 괜찮네. 자 여러분 이제 1.2km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더워. 날씨가 좀 초조해 보이는데요? 네? 초조해 보이는데요? 아주 빙이 된 것 같아요. 왜? 아니. 안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동방송이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면 우리는 흉가방송 망친 거지. 안 돼. 우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같은 곳만 자꾸 도는 거 아니누? 오 무서워 그거. 에라이 쫄보 놈들 그냥 쫄보들이네. 아이 좀 무서운 척 해드렸습니다. 방송 감이죠 이거. 영화에서 난 제일 무서웠던 게 기담 엄마 귀신. 뭐예요? 그 배우가
더글로리의 문동원 엄마예요. 어, 어 맞아. 진짜요? 어, 맞아. 나 그거 보면서 기담 계속 생각나가지고 네. 그 인터넷에서 쇼펌으로 많이 올라와. 그 따르르 따르르 이거 있잖아. 몰라? 아, 나 노래 안 좋아 진짜로. 처음 들어. 무서운 얘기하니까. 아 진짜? 근데 우리 무서운데 가는데. 아 진짜 무서워. 난 내 통장 잔고가 더 무서워. 아 나도 무서워. 근데 이제 후투님은 이제 세금 때문에 더 무서워. 이번에 아니, 5월은 종합소득세의 어, 달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이제 예. 근데 나는 걱정 안 했대. 아 근데 와 어 봤어요? 봤어. 왔대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금락다 금락다 와이. 혹시 몰라도 이것도 가져. 뭔데 여기? 조금 걸어야 돼요. 일단 형 다시 한번 저는 밥 사가시죠. 여러분 잠깐만. 네. 네, 소금 챙겼어요. 정신 똑바로들 차리고 계세요. 지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소금을 들어가기 전에 뿌려야 돼요? 아니면 나오고 나서도 뿌릴 거긴 한데. 나 이거 핸드폰 잠깐 가져가도 되지? 아 네. 아, 채팅 이걸로 보면 되니까. 저 이걸로 보겠습니다. 아 그 아. 이걸로 편하게 봐요. 참여미가 좀 있어가지고. 멈춰서 이제 저 다시 얼굴을. 와 무서워. 우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입에 머금어야 된다. 입에 머금어야지. 그럼 말은 어떡해요? 저희 방송에 못 나오는 게 더 무서운데요? 불량이 더 무서운데? 불량이 더 무서운데요? 우티신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 뭐예요? 뭐야 내가 뭐야? 유일하게 아프리카 보면서 별풍 쏘는 두 명이 합방하네요. 디귿디귿. 오, 저도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와 1000개. 이야. 씨 리액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유니또 츠스바라시 스바라시 신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알았다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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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아우 1000개씩이나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니까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희우야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참을미 엄청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오고 뿌려 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빠이 데스네. 아우 진짜 내리고 싶어 지금. 답답해가지고. 디귿디귿. 어 나 근데 진짜 무서워. 아 근데 진짜 무서워. 엄마 무서워 진짜. 안 죽어요? 아 죽진 않겠지 설마.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 뿌려드릴게요 열심히. 와 황태. 황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아. 룰이 점점 무서워하네. 키우 키우 키우.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야. 응? 팍! 내 문 잠거라. 둘이 사다 놔서 왔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에이 그럼 저희 집에 못 가요. 잃어버리면 면허가 없어. 진짜 만약에 길 잃어버리면 도망갈 거예요? 찾으러 갈 거예요? 찾으러는 가야죠. 아, 오. 뭔가 대리블루라는데요? 어 좋은 생각인데? 어 똑똑한데? 뒤에 뭐 있다고 없어요 없어요. 에이 없어요. 메뉴 면허가 다 없어요. 없어. 근데 귀신이 방송에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여기로 잡힐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잡히면 이득 아니에요? 유튜버가 오늘 다들 진짜 채팅 너무 예쁘게 쳐주시고. 그니까, 너무 착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뛰어오시는데? 차에서 많이 뭐지? 웃어노래. 헉, 뛰어오시는데요? 라이브님? 확실하게 찾아왔네. 아, 어? 어. 네? 왜요? 대문 1211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창문 잠깐 열자. 아, 랄프님? 알프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미 고스트헌터 윤태훈 씨는 들어갔습니다. 우와! 갑시다! 갑시다! 어, 뜰게요, 뜰게!
출발. 나 이 짐 두고 갈래. 저도 다 두고 갈래. 잊어버릴 거. 우리 동님 별 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핸드폰. 이대로 집 이어기요. 네. 내리나요? 네, 내리세요. 아, 카메라 제가 가져갈게요. 바이올린 챙겨야겠죠? 네, 제가 챙겨드릴게요. 포트에프 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진짜. 운전하는 사람 랄프 아니야. 나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또 한 번 해요. 존나 무섭네. 생명수능 팔아내겠습니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랄프로 보이냐? 네, 여러분들 이거 위치 때문에 잠시만 가리고 가겠습니다. 아, 네. 이쪽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F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랄프님 아니죠? 가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가가지고 좀 해주세요. 잠깐. 10개 감사합니다. 조전 내 이거 100개 받고 잠깐만 100개요? F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된 것 같은데요? 됐어? 네. 소리 켰어? 소리 켰어? 소리 끝 안 끝 봤어요? 랄프님 알림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들 네. 저희는 지금 잠깐만요 카메라 돌려.